저는 전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입니다. 학문의 자유청년상 2상을 받으며 돌이켜보니 저는 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 한편으론 제가 모자란 사람이라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학 재학 중 성적이 좋아 성적우수 잔학생이 되었을 때 당시 학과장이던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도 넉넉한데 무슨 장학금이 필요해? 장학금은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른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제가 낸 책이 문화부에서 주는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책의 저자에게는 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특이한 상이었습니다. 문화부가 책을 엄청 많이 사주는 그런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사장이 저에게 고맙다고 밥을 샀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대학 교수 생활을 30년 넘게 하고 정년을 두 학기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밑천으로 제가 가르치던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실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강의 주제에 관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설명하고 또 새로운 증거와 최신 연구 성과를 학생들에게 전한 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 아닙니까? 새로운 학설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가 처형되는 중세 국가와 같은 미개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발전시킨 자유대한민국 아닙니까? 중세 국가 조선이 아닌 근대 국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 않습니까? 학문과 사상의 자유 또한 당연히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이는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된다고까지 말하는 나라 아닙니까? 문제가 된 저의 강의실 발언이 당시 정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이었던 반일감정 그리고 페미피씨의 바라는 발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강의를 듣고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편향된 지식에 물들어 있던 철없는 수강생이 언론의 강의 녹음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울어진 언론의 득달 같은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일감정 그리고 페미피씨를 지지하는 운동권 재학생은 물론 운동권 동문 특히 운동권 국회의원들의 돌팔매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던 대학 당국은 소속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지켜주기는커녕 징계의 칼을 빼 결국 학문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징계 과정을 거치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이 상당한 학문적 근거가 있음을 깨달은 징계위원들은 징계의 꼬투리를 우회하여 찾았습니다.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로 한 발언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가 수강하는 여학생에게 매춘을 해보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매우 신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어 중징계를 강행한 황당한 결정입니다. 벌에 가지고 갔으나 12월 8일 고등법원마저도 연세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까지 가야 할 듯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못내 억울한 마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위안부들에 관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위안부, 정대엽, 윤미향의 명예를 각각 훼손한 형사 범죄라고 기소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준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 문재인 집권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반일 구호, 노저팬에 편승한 당시 검찰의 기소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 그리고 기소에 의하면 위안부에 관한 진실은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어야 하고 돈 벌러 간 사람들이란 말은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강제로 끌려간 직접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간접적 증거들 뿐입니다. 즉, 카더라 증거들 뿐입니다. 왜냐고요?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위안부 증언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두 말을 바꾼 기록이 있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연행의 직접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검찰은 지금 판사의 따가운 질책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3월 판사는 당분간제 형사사건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결론을 참고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유아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최근 있었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제 재판을 연기한 이유 중 하나가 저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는 검찰이 제출해야 할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돈 벌러 간 여자들이 아닌 강제연행으로 끌려간 여자들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사의 질책에 담당 검사는 계속해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할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그리고 9개월 만인 12월 15일 드디어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선고가 곧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저는 무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재판은 복불복 판결이 대세여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김명수 운동권 법원의 잔재를 완전히 씻는 과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린 말씀이 길지만 이상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나름 최대한 요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박봉철 회장 이하 자유청년연맹 단원 여러분이 저를 과대평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586학생운동권 출신처럼 애초에 대한민국을 혹은 우리 사회를 어떤 특정한 사회로 바꾸겠다는 거창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교수로서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연구에 성실하려고 노력하던 평범한 학자였을 뿐입니다. 물론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사회를 그리고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작은 사명감 혹은 소명의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잠시나마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란 분에 넘치는 자리를 맡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조용히 은퇴를 준비하던 중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이런 귀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상도 자의반 타의반 받는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상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복이 없는 저에게 이런 귀한 상을 준 자유청년연맹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자유를 향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연세대학교 교수 류석춘 다음